이 동작을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매달리는 느낌. 이렇게 매달리는 느낌. 대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손가락을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 동작을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동작을 한번 쓰시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최소 이 동작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은 올림말과 내리말의 손모양이 많이 달라야 해요. 이미 다르신 분이거나 혹은 이 동작을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달라지셔야 합니다. 손모양이 별로 안 다르신 분들, 어떤 분들 말씀드리는 거냐면 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보시고 들으셨겠지만 일단 보셨을 때 올림말이나 내리말이나 손모양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거칠게 이런 소리 안 나죠. 이 턴 동작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당연한 건데 턴을 하든 턴을 하지 않든 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은 하는 우리한테 편하고 우리한테 좀 효율적으로 어떤 활을 좀 더 컨트롤할 수 있게 도움이 될 뿐 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활은 올라가다가 다 올라왔으면 이제 내려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기 때문에 나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폰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 중요한 것은 활과 내 현 사이의 이 텐션을 실시간으로 느껴서 중간에 어딘가 한 군데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내 팔과 내 몸을 컨트롤하면서 활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둠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올림활을 쓰실 때는 좀 더 손목이 주가 되어서 손목이 리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기는 거죠, 활을. 그래서 무게 실린 소리, 큰 소리, 그리고 건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활을 조금 더 안쪽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소리 큰 소리 낼 때 할 건데. 원래 이 부분은 바이올린 소리 크게 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 다룰 내용이었는데 어차피 다 이 테크닉이 저 테크닉과 연관이 되고 이 방법이 저것을 위해 존재하고 저것을 알아야 이게 의미가 있고 이것을 알아야 또 저게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는 다 얽히고 설키는 과정들이라서 사실 뭐 하나만 딱 짚어서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룰 내용이지만 오늘도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건강하고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활을 쓰는 방향을 조금 더 다르게 설정을 해야 하는데 활이 이런 식으로 쓸 때 손을 잡으면 이 각도로 내 손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활이 고정되어 있는 각도로 내 손을 움직이면 사실은 활 자체에 실린 무게가 없기 때문에 줄을 정말 말 그대로 긋고 있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건강하고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활에 그때그때 무게를 실어줘야 되는데 이 무게를 싣는 방향이 올림말과 내리말이 다릅니다. 두둠칫. 내리말을 하실 때는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 저도 여기 중요 써놓을게요. 내리말 하실 때는 매달리셔야 돼요. 턴 동작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리말과 올림말이 손모양이 다르다는 것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내리말에서는 충분히 매달린 상태. 손가락이 딱딱하게 굳어있지 말고 막 힘을 빼라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매달릴 수 있게 이렇게 나뭇떨어지에 매달린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무게를 어느 방향으로 싣냐면 아랫방향으로 실으세요. 아랫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싣지만 그래도 줄은 사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활이 미끄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활이 이동하긴 할 거예요.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싣는다 그래서
하고 굳어있진 않겠죠. 아랫방향으로. 자, 그러면은 올림알했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무게를 실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99%가 틀리시는데, 올림알을 쓸 때는 무게를 어느 방향으로 실어야 할까요? 내리막이가 다르게 위로 실어야 된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위로 무게를 실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된답니다. 네, 그래서 위로는 틀린 거고 어느 방향으로 실어야 되냐면 왼쪽으로,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실어야 되는 거죠. 무게를 내리말은 아래쪽으로, 올리말은 왼쪽으로, 저의 왼쪽 팔꿈치 쪽으로 실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수가 공을 당길 때처럼 오른손 손목으로 활을 당겨 올라갈 건데, 올라갈 때 팔 각도 그대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무게가 안 실리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쪽으로요. 그렇다고 왼쪽으로 실으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쓰시면, 그러면 이거 싸우자는 얘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왼쪽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전에 활 쓰기 영상에서 한번 다룬 부분인데, 손목으로 이 끌고 간다는 이 느낌도 너무 이렇게 너무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손목이 결국에는 이렇게 꺾여야 되니까 그냥 먼저 손가락들보다 먼저 손목이 가준다 라는 느낌 정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알은 왼쪽으로, 그 다음에 내리말은 아래로, 왼쪽으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별로 힘들이지 않고 무게 실린 소리를 낼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손 모양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업보우에서는 이렇게 좀 더 아래에 있는 활을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다운보우에서는 아래로 잡아당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손 모양이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턴 동작은 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동작이에요. 끌고 올라갔다가 끌고 내려오는. 이해되시나요? 두둠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손동작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결동작부터 연습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키는 이 동작이 나오기 전 동작과 연결시키는 동작 후에 나오는 동작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 활을 올려놓고 업보우라고 상상해서 한번 손모양을 만들어보세요. 가만히 계시다가 업보우라고 생각해서, 올리말이라고 생각해서 활을 굳이 쓰실 필요 없고요, 올리말. 사람에 따라서 팔꿈치를 많이 들어 올리시는 분들은 올리말, 올리말, 올리말 쓰는 느낌. 그 다음에 저희가 알아야 되는 느낌은 다운보우의 첫 시작, 내리말의 첫 시작인 이 느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계시다가 매달리는 느낌, 매달리는 느낌, 이렇게 매달리는 느낌. 무게를 아래로 실으세요. 낭 떨어져 이렇게 매달리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느낌부터, 업보우 느낌, 다운보우 느낌, 올리말 느낌, 내리말 느낌, 이 느낌부터, 이 손모양부터 일단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이를 있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두둠칫. 이 동작을 처음에 배우실 때 이렇게 활만 들고 이런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저희가 어차피 활을 쓸 때는 활이 떨어지지 않게 악기가 이렇게 들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이 위에서 손동작하는 게 수월한데, 악기를 빼고 활만 잡고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 떨어지는 활을 막기 위해서 새끼손가락이 엄청 무리가 가게 돼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 유연한 동작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이미 어려운 핸디캡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만 잡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이런 어떤 동작들은 이미 활을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활을 자유자재로 다루시고 싶은 분들,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악기의 도움으로 활을 일단 띄워놓으시고 이 위에서 손으로만, 대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손가락을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활은 가만히 있을 거잖아요. 마치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듯이 가만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 활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와 함께 손모양도 같이 올림할,
내리말, 올리말, 내리말. 이것부터 일단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둠치. 그리고 이 동작을 연습하실 때 의문점이 들 수 있는 부분을 한 두 개 정도 꼽았는데.